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위기나 고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게 마련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지 당신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줬어요? 며칠째 내가 네. 고민을 해도 네. 제가 하박사님이 조금 전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 구약에서 근거를 찾으시는데 오늘 찾지 못하시는 질문을 제가 조금 드렸어요. 전에도 이거 네. 바꿀 수 없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가서 그냥 멋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신학계에 필요한 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학자도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구약 개론을 듣고 구약을 전공하기로 하고 이제는 학자가 되는 쪽으로 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32살에 마치고 33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7년째 교수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내가 왜 신학을 했지? 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 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불고 이거 하고 싶었지. 내가 그냥 교수로 마감해도 되나? 허전한 게 있어가지고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내 아내한테 약속한 게 목사가 아니고 인간 차준이다. 이 말은 이제 목회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주고 싶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했었어요. 근데 한 20몇 년쯤 됐을 때 교수 생활했을 때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면 교수 관두고 목회 가도 나도 그러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 주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허락하시니까. 간절했는데 네. 허락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고마웠던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고 싶다면 나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렇게 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기에 나도 못지않게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서로가 좀 측은하거든요, 이제는. 조사모님, 서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조금씩 몸이 좀 무너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둘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만 알죠. 서로가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서로 그냥 측은하게. 그다음에는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난 진짜 행복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